최근에 배트머 입은 사람 본적 있어요? 배트머? 예. 네. 그러다가 아까 한 1년 유행하고 그 다음에 배트멍을 또 입냐? 배트멍, 발렌시아 이런 거 많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? 아니 아니 왜 특정 지역에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아마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브랜드에서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되는 바로 랄프로렌, 폴로 랄프로렌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랄프로렌은 아메리칸 캐주얼 넘어서 그냥 아메리칸 그 자체? 스트릿, 뭐 워크웨어,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프레피룩 같은 네. 것도 아메리칸 캐주얼의 모든 장르인데 그 모든 것의 어떤 끝판대장. 그래서 저희가 한번 랄프로렌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. 네, 오늘 하려고 그래서 찍으려고요. 그래서 카메라 켠 거고요. 폴로 고음 직구보다 폴로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가시죠. 그러니까 제일 많이 구하는 미디움이라든지 라지 사이즈 그리고 뭐 기본 옥스퍼드 화이트 셔츠 이런 것들은 거의 사이즈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부분 다 셔츠 남아있는 아이템들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. 남아 있을 땐 이유가 있더라고. 뭐 일단 폴로 와봤고요. 아울렛 와봤고 보여드릴게요. 폴로를. 보이나? 이제 아울렛 매장이 근처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아울렛 맞아요. 매장만 조금 잘 활용하시더라도 저는 공홈에서 직구하시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?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착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하시기에는 사실은 어떤 위험 요소도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랄프로렌을 꼭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저는 공홈보다는 아울렛 매장으로 가시는 게 가볼게요. 그럼 폴로로 네. 일단 막상 들어가서 촬영에 대해서 그냥 왜 항상 뭐 어디 가도 동일 뭐 지금 촬영은 조금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아쉽네요. 살 게 없는데 뭐 별로 예쁜 아이템 없네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고음이 난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어? 망했어요 완전. 진짜 기대감에 막 붙어가지고 사보려고 왔는데 완전 망했어요. 뭐 뜻대로 되면은 인생 재미가 없으니까. 어 뭐야 약간, 완전 망했어 오늘. 약간 석고 대제라도 해요. 완전 망했어. 내가 왜 머리 스타일도 그런데 애시 당초 어 이런 무리야. 컨텐츠 진행하지 뭔 소리. 아울렛 싼 거 많다면서요. 저 이쁘. 제가 이제 속상한 거는 가격을 저렴하다 안 저렴하다는 각 개인에 따라 조금 뭐 다르고 뭐 가격을 떠나서 예쁜 게 없었어. 완전 완전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어그로가 되어버렸어요.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안 쌌고 생각보다 다양한 아이템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. 네, 공홈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. 그래서 공홈에서 샀어요. 어찌됐건 멘탈 나간 걸 잡고 원래 하려는 얘기를 해야죠. 갑자기 폴로를 왜 입는지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볼까요?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부터 확실하게 어떤 대세는 스트릿이었는데 그렇죠. 올해 어떤 초부터 조금 이제 그 스트릿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아메리칸 캐주얼 했을 때 뭔가 딱 기준 사실 항상 가을 되면 폴로가 보이긴 했었거든요. 며칠 전에도. 근데 올해 유독 셔츠가 진짜 많이 보여요. 모나미 룩이라고 하죠. 흰 셔츠에 그냥 이제 검은 슬랙스에다가 로퍼나 그냥 화이트 스니커즈 신는 거
제가 볼 때는 막 클래식으로 간다기보다 여기까지 간다고 한 스트릿에서 미니멀 쪽을 가면서 자연스레 그러니까 클래식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. 진행하는 브랜드만 보더라도 알지만 한 3년, 근 3년 가까이를 그렇죠, 스니커즈 그렇죠. 쪽에만 집중을 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래도 폴로랑 브랜드가 이래서 더 뜨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근본 있는 브랜드다. 뭐 그런 걸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라이프라인 진짜다. 뭐가 진짜인데요 갑자기? 라이프라인 진짜야. 폴로 그러니까 라이프라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폴로 스포츠, 폴로 진스, 데님 서플라이, 럭비, 블랙 라벨, 퍼플 라벨, 그리고 더블 RL까지 전부 다 라이프로렌의 어떤 그 색깔이 다 묻어져 있어요. 제가 구축해놓은 색깔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색깔이 시대 흐름을 따라갈 때마다 거기를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내고 그 사람이 안 해본 게 있나? 놀랬던 게 한참 이제 스트릿이 더 강세를 보일 때 라이프로렌 팔라스 협업을 해서 팔라스? 그 스케이트보드로 유명한 팔라스하고 협업을 해서 그 플래그십에 줄 많이 섰을 거예요. 나 솔직히 못 봤는데 듣기만 해도 기대돼. 폴로가 한 번 더 날폴로 정도 되면은 야 하지 마 라고 할 법하잖아. 아, 그게 제일 큰 거 같아. 꼰대 마인드가 없다. 그렇지.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사에서 이제 우주복을 만들어서 우주를 갈 때 폴로 마르카가 들어가겠다. 이사님한테 폴로 하면은 딱 아이템 하나 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? 지금까지도 아쉬운 게 하나 있어. 모자예요 모자. 캡? 네. 폴로 캡? 그때는 자수 컬러도 중요했거든. 말이 어떤 컬러이냐 또 아 진짜라니까. 폴로 매장 한 번씩 가면 딴 건 안 보고 모자 그 혹색 그 베이지에 녹색 자수 있는지 한 번씩 보거든요. 왜냐면 그때는 두산에서 라이센스를 따서 제작할 때다 보니까 이 캡의 깊이라든지 딱 썼을 때 느낌이 딱 동양인들한테 좋은 정보. 아, 아시안핏으로 보여 나왔었어요? 제가 느끼기에는. 근데 근본이 녹색말. 아, 녹색말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. 녹색말에 폴로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뭐 현말 짓고 어디 가서 막 하지 마시고 공홈 직구로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하시고요. 잘하는 유튜버 분 있어요. 그분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. 제가 저도 보고 공부한 분. 이번 영상은 뭐 본의 아니게 조금 실패한 감도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 꼭 한번 좀 잘 알아봐요. 알겠어요. 나가요.